와이래 많이 덥노? 어? 냄새가 안 나네? 내 몸에 좋은 냄새 나나? 어, 쉿! 평범한 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타일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여름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면서 본전 찾는 아이템이 바로 무지 반팔티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무지 반팔티 추천 컨텐츠 1탄으로 흰색 반팔티를 좀 추천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1탄에서 소개드렸던 소재랑 다르면서 미니멀하면서도 깔끔한 무드에 잘 어울리는 티셔츠 추천과 코디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옷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뒤에 제가 할인받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드릴 테니까 영상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친구 스킵하지 말자. 끝까지 보자. 좋아요, 구독하기. 첫 번째 제품으로는 수아레의 실켓 수소티입니다. 원래 정가는 39,000원인데요 할인가로 35,100원이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안내드리는 방법을 적용하면 23% 할인을 받아서 27,027원에 구매할 수 있는 혜자 텐스크. 네, 사이즈는 S부터 라지까지 나왔고요. 컬러는 총 6가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면이긴 하지만 실켓 가공을 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면 느낌이 아니라 실크 같은 분위기 연출을 해요. 그래서 캐주얼한 그런 코디보다는 미니멀하고 댄디한 무드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특히 실켓 가공을 해서 제품을 출시하는 브랜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티셔츠 무드적으로 다른 제품들과 좀 차별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큰 강점입니다. 제품의 신축성도 있고 전체적으로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 많이 쓰시는 넥라인인데 우선 1탄에서도 소개드렸던 체인스터치로 넥라인을 마감을 해서 세탁에도 망가지지 않게 마감을 했어요. 제가 두 번 정도 세탁을 해봤는데 세탁을 해도 쉽게 망가지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내구성이 좋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티셔츠 구매하면서 가장 많이 체크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어서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잘했죠? 캐소리? 그리고 제품이 가볍지만 비치지 않아서 비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단 면 소재다 보니 그러니까 구김은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기본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주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밑단이랑 소매에 스티치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네, 그린 컬러는 흰색으로 스티치가 되어 있고 블랙 같은 경우에는 같은 컬러로 해서 최대한 미니멀하게 제작을 했어요. 블랙 앤 화이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티셔츠 컬러랑 같은 컬러로 스티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컬러는 흰색으로 스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취향에 맞게끔 활용하시면 좋겠죠? 현재 라지 사이즈 착용을 했고요. 어깨를 살짝 넘어가는 세미 오버핏이 연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남자분들은 M 사이즈에서 라지 사이즈 착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착용했을 때도 좀 부드러워서 착용감도 좋았습니다. 그럼 코디 모습을 보시면 녹색 컬러를 참 코디하기 어려워하는 분들 계신데요. 녹색 컬러를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무난하게 블랙 컬러랑 매칭을 해주시면 쉽게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블랙이 식상해 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좀 베이직 색상의 컬러랑 좀 매칭을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여름이니까 이렇게 린넨 셋업이랑 같이 매칭을 해주시면 더 활용하기 좋겠죠? 블랙 같은 경우에는 미니멀한 무드로 올 블랙으로 맞춰서 활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데님 팬츠랑 하셔도 좀 깔끔한 느낌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무드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제품으로는 더 니트 컴퍼니의 수피마 쿨맥스 티셔츠입니다. 네, 원래 정가는 33,000원인데 현재 할인가로 2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공홍 기준으로 3장을 구매하면 만원을 더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사이즈는 XS부터 XL까지 컬러는 총 16가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수피마를 소재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29,000원입니다. 정말 착한 가격이죠. 가격 하나로도 경쟁력이 있는데 이 제품은 겉면은 수피마 아니면 쿨맥스 소재로 해서 활동성까지 많이 고려를 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 시즌마다 더 니트 컴퍼니 제품을 항상 리뷰를 해왔는데 정말 색감을 잘 뽑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특히 수피마 자체가 색감을 잘 연출하기 좋은 소재다 보니까 뭐 기본템으로도 활용하기 좋지만 컬러적으로도 쉽게 포인트 줄 수 있는 것도 큰 강점입니다. 네, 수피마 소재라서 확실히 부드러운 느낌이 강하고요. 또 비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활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넥라인 같은 경우에도 마감이 잘 되어 있는데 신축성은 수아레 제품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온트란트 테이프로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여름에 땀 흘리면 냄새 때문에 걱정이 많잖아요. 근데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수피마 티셔츠 검색했을 때 2만원대 나오는 제품 잘 없을 거예요. 그만큼 제품 자체는 큰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라지를 착용했는데 세미 오버핏으로 연출이 되고요. 그래서 저랑 스펙이 비슷하신 분들도 이런 무드인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컬러적인
추가적인 포인트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퍼플 컬러랑 아스펜 골드 컬러를 좀 가져왔어요. 네, 퍼플 컬러는 좀 보라색 느낌이 그렇게 강하진 않더라고요. 진짜 누구나 쉽게 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컬러거든요. 특히 이런 컬러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시원한 느낌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컬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컬러감 있는 제품을 원한다면 이런 제품 좀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아스펜 골드 같은 경우는 사실 누구나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는 아닌데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컬러로 포인트 주는 것들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밝은 컬러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블랙 앤 화이트는 무조건 갖고 있는데 좀 새로운 컬러를 도전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컬러감 있는 제품들을 좀 구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퍼플 컬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 셋업이랑 이렇게 매칭을 해주셔도 무난하게 활용 가능하고요. 아니면 컬러감 있는 슬랙스랑 이렇게 매칭을 해주셔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골드 컬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티셔츠 자체가 밝기 때문에 티셔츠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템들은 다 블랙으로 해서 무난하게 활용 가능한 방법도 있고요. 난 조금 더 과감하게 해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신발이랑 컬러 매칭을 해주면 좀 더 스타일리시하게 보이겠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니까 과감하게 좀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수아레 티셔츠 할인 방법을 좀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픽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시면 제가 아까 안내드렸던 27,000원대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픽에서 저를 구독해주시면 그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디에서 검색하셔도 이 가격대에서 티셔츠 구매하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좀 픽 사이트를 활용해서 좀 구매를 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구매를 많이 하신다고 해서 저한테 뭐 이득되는 건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구매가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저렴한 가격대로 제품들을 많이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유튜버가 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뭐 이걸 통해서 좀 구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오늘 제품과 개인적으로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크 같은 면과 쫀쫀하고 탄탄한 게 매력적인 수아레 티셔츠와 수피마 소재의 저렴한 가격대 그리고 실용성까지 겸비한 더 니트 컴퍼니의 티셔츠 가공 방법과 소재의 차이만 있을 뿐 두 개 다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좀 구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엔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기 좋은 프린팅 티셔츠 추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